문학이라는 것의 속성을 저도 잘은 알지 못하겠지만은 어떤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생각이나 통념들이 퍼지면 퍼질수록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문학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이 아닌 것을 문학으로 끌고 오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하자면 청개구리 짓을 하거나 삐딱선을 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문학은 뭐랄까요, 굉장히 뭐 80년대 같은 그런 분위기는 있지 않았지만은 사소설적인 소설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소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까 영화도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는 어찌되었든 3인칭으로 만들어지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화에서 나레이션을 쓰는 것은 약간 터부시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거면은 왜 영화를 찍고 소설을 쓰지? 라는 것도 있고, 소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쇼잉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 말을 잘 풀어서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그때는 저는 반발하면서 생각했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소설적인 경향이 유행하게 되는 것은 어떤 흐름이 있었고 그 흐름에 반하는 것으로 나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글쓰기들이 요즘에는 조금 부각되지 않았나 싶고, 또 조금 멀리 생각해 보면은 이 소설의 경향에 질린 사람들이 또 다른 소설을 들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타인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그렇게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뭐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소설을 써야지 하게 된 것 같아요. 영화를 전공하러 들어갔었는데 1학년 때 제가 글쓰기 수업을 전공 필수여서 하나 듣게 되었었는데 그때 글쓰기 선생님이 정희연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이제 글쓰기의 재미 같은 것을 조금 알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소설을 써야지 같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이제 학년이 또 지나가면서 제가 글쓰기 수업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영화가 아니라 글쓰기가 더 좋을까? 소설이 더 좋을까? 왜 나는 소설을 쓰고 싶은 걸까? 영화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뭐 매 학기, 매 년을 조금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영화는 여럿이서 만드는 작업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밀한 이야기 그리고 영화의 나레이션과 닮은 내 목소리로 직접 이렇게 독자들의 귀에 들려주는 더 내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소설을 쓰게 된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배웠던 것이 제 작업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은 전 영화 편집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편집할 때 보면은 이제 촬영을 컷별로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소스들을 그 파이널 컷 프로라는 프로그램의 타임라인에 소스들을 다 올려놔요. 근데 그것이 뭐 번호만 적혀 있을 뿐이고 정말 비선형적으로 나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A, B, C, D, E가 아니라 편집을 하다 보면은 A 다음에 E를 붙였는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설 역시 영화 마찬가지로 시간 예술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소설 쓸 때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썼다가 뭐 그것에 점프를 해서 다음 이야기를 좀 튄 이야기를 붙여도 괜찮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영화 편집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들인 것 같고요. 또 뭐 영향? 좋은 영향뿐 아니라 버릇 같은 것들도 저는 조금 생긴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 또 중요한 것이 로케이션이다 보니까 소설을 쓸
그때 역시 그 장소에 가서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풍경들을 많이 봐야 좀잘 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 제 소설이 종로이거나 뭐 광화문이거나 합정 주변에서 많이 쓰게 되는 이유도 그 주변에서 많이 보고 들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인지 저는 아마 SF는 못쓸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름 스피드 소설집의 첫 단편 소설인 컬리지 포크가 제 생각에는 퀴어, 학예, 로맨스가 모두 적절하게 잘 버무려진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마감에 쫓겨서 쓰는 되게 악성 마감 연장자 작가인 편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컬리지 포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썼고 또 영혼을 갈았고 또, 제가 항상 제 이야기만으로 구성하는 데 반해서 픽션이라는 요소가 결합이 된첫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컬리지 포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교토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 픽션이고요. 반면에 그 교토에서 생각을 하는, 구남친과의 이야기는 또 모두 제 이야기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긴 시간을 두고 제가 좋아하는 그 요소들, 퀴어, 학예, 로맨스들을 쓸수 있었던 소설이 컬리지 포크였습니다. 네. 결국 나의 문제인 것이고, 화자인 나, 그리고 글을 쓰는 나의 문제이고, 나의 농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소설에 얼마만큼의 농도로 들어가 있을지, 그 농도를 조절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순도 100%, 그러니까 등단작인 오토인 경우에는 오류,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다 100%의 나일 순 없으니까. 그렇다면 99.9%의 제 농도로 쓴 소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또 컬리지 포크 같은 경우에는 반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얼마나 넣을 것인가, 저를 얼마나 투영할 것인가, 그리고 독자들이 저를 조금씩 알아감에 의해서 또 어떤 게임을 할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것은 비단 오토픽션이나 나로 글을 쓴 사람들의 큰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쓸때 처음에는 보여줄 나가 많으니까 이야기하고 싶을 나가 많기 때문에 거리낌도 없고 제 자신의 질리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글을 쓰다 보면은 읽는 독자들도 질릴 테지만은 쓰는 사람이 먼저 알거든요. 그거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요소를 이번에는 조금 바꾸면 좋을까? 어떻게 변주를 해보면 좋을까? 나의 농도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퀴어 소설을 쓰는 작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이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는 라벨링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소설을 쓰건 퀴어 작가, 퀴어 소설을 쓰는 작가로 라벨링이 된다는 게 때로는 부당하고 때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라벨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부담감과도 이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부의 압력보다는 내부의 압력을 견디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좋은 글을 쓸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다른 것들을 내가 보고 느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쓰기에 관한 외압, 내압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쓰기에 대한 내압을 견뎌내고 그럼에도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편집을 하면서 얻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작가로서의 제가. 일단 저는 시집을 편집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소설은 항상 빡빡한데 반해서 시를 읽으면 환기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글을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보는 법에 관한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는 법을 시인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저는 단어에 굉장히 잘 반응하는 편이거든요. 새로운 단어
알고 있는 단어지만은 한자로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을 때 그것을 발견했을 때또 새롭게 오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시인들의 시어들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그런 것들은 잘 적어뒀다가 소설 속에 이렇게 물을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항상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도 제 독자들을 넓지 않은 범위로 생각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몸담고 있는 강의실을 벗어나서 아예 정말 다른 나라에서 읽힌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이고 정말 상상조차 못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곳에서는 제 소설이 어떻게 읽힐까? 일단 문학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네. 점진적으로는 내년쯤에는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는 첫 장편 소설을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제목은 첫 소설집에 실려 있었던 라스트 러브송이라는 제목을 장편의 제목으로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제가 쓰려는 소설의 제목에 잘 부합하는 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용인 즉슨 일본의 가수, 요절한 가수 노자키 유타카와 그리고 요절한 시인이죠. 기형도. 그리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나, 작가이자 화자인 나로 보일 법한 국문과 대학원생 이 셋에 얽히는 이야기들을 시간이 10년 차? 네, 10년씩 아마 텀이 있을 텐데요. 그 셋을 한번 엮어보는 소설을 한번 구상해보고 있습니다. 네, 라스트 러브송입니다. 네. 근데 한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독자들을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저를 위해서 쓸 것이고 독자분들도 남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본인을 위해서 읽고 향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예정이고요. 네, 감사합니다.